안녕하세요, 시원형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한잔하면서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주제는 요즘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자전거 유튜버들이 늘어날수록 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어쨌든 자전거를 타는 거는 별개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영상 촬영이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편집을 하고 이렇게 나레이션까지 깔게 되면 시간적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족만 보는 건가 친구들만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은 구독자가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그리고 조회수가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오늘 게스트는 GRC 앰버서더 혜진님입니다. 작년부터 저랑 GRC 앰버서더를 함께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전거를 잘 타십니다. 그리고 좀 재밌어요, 사실. 부부라이더들의 특징이 생각보다 그렇게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않게 되고, 부부끼리 타거나 혼자 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앰버서더를 하다가 혜진님을 만난 거죠. 여자 라이더가 이 드문 이 자전거판에, 그래도 이제 여자 라이더들이 뭉칠 수 있는 이 기회가 앰버서더에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360을 이제 좀 빌려드리는 겸 해서 겨울 라이딩을 함께 했어요. 여기서 잠깐 바꾸고 갈게요. 네.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오는데. 혜진님께 인스타360 이제 사용법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찍으면 좋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스타360을 이용하면 마치 드론에서 찍는 것처럼, 남이 찍어주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60도가 다 나오니까 편집할 때도 이렇게 옆에서 찍는 것처럼, 뒤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전거를 타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주변을 살피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에 그냥 달고만 있고요. 이렇게 조금 사람이 없는 평지에서는 이렇게 봉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런 드론샷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닥 자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혜진님은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건 아니고 남해 투어 라이딩을 가시는데, 요 투어 라이딩 때 이제 추억을 남기시려고 인스타360을 한번 써볼 겸 해서 가져와서 가신다고 해요. 아, 쫄렸다. 한번 달고 가보시죠, 이제. 무게만 달라져도 자전거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인스타360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엔 불박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진짜. 요즘은 중국산 알리발 불박도 많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고프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비싸. 그래서 불박에 그냥 HD급으로 나오는 요 화질로 나의 라이딩을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뭐 어차피 불박이야 불박의 용도로도 달잖아요. 그래서 영상 겸 하면 되고, 그렇게 달아보시면, 아, 이게 쉽지만은 않구나. 편집이라는 게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녹음을 하고 싶으시면 핸드폰 녹음 그냥 하시면 돼요. 이 녹음기 이용해가지고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도대체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1번, 앱을 이용합니다. 앱을 이용하시면 좀 핸드폰으로 가볍게, 또는 패드 같은 걸로 가볍게 하실 수 있고, 대신 영상이 좀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는 뜻은 이 화질이 높은 거는 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앱이 계속 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하고 있고 보통은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프리미어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프리미어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주 어릴 때 사용해 본 기억 외에는 없어서 파이널 컷 프로에 좀 더 익숙한 편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요게 이제 다잖아요. 그런데 촬영을 할 때는 우리가 고프로나 인스타 360 등의 고가의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 이게 1번이고 2번 블랙박스로 이제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이크의 음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녹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더빙을 넣고 싶으시다면 핸드폰으로 더빙을 하셔가지고 따로 붙이시는 게 좋고요. 그게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그냥 영상만 이렇게 편집해서 잘라서 붙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요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블랙박스보다 더 화질이 안 좋은 그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한 몇 분 안 되는 영상을 시작으로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프로 11 블랙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 등에게 좋은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영상을 그렇게 고퀄리티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촬영을 하는 게 본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촬영하고 타인도 이제 촬영해서 그걸 이렇게 합치고 편집하는 게 저는 아직도 능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자전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장비에 대한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뭐 장비는 어떻게 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나 또는 혼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장비만 사용하시거든요. 고프로면 고프로, 인스타360이면 인스타360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스타360으로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뽑아내시는 분들은 참 못 봤고 고프로로 대부분 활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프로는 그냥 앞에 꽂아만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 꽂는 것도 자전거 진동이 좀 심하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비를 정말 많이 사봤었거든요. 정말 카메라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턱을 넘는데 카메라가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여러 마운트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보면서 결국에 지금 정착을 하게 된 게 릭센카울의 고프로 마운트입니다. 요게 이제 블럭 형식이고요. 지금은 고프로를 달지 않은 상태라서 요게 지금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평소에 고프로를 달고 다닐 때는 요 블럭에다가 이제 버튼을 눌러서 똑딱 하게끔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날아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이게 끼울 때도 편하고 뺄 때도 편해서 이게 자석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돌리거 트위스트해서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확실히 좀 더 단단하고 좋은 느낌이 있었고 근데 단점이라면 결합되는 어떤 블럭을 자전거에다 거치를 해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거치된 자전거에만 꽂을 수 있다.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긴 힘들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겨울 라이딩을 이렇게 해야지. 아, 겨울 라이딩을 알려주신 자동님. 오늘은 제가 자전거 타는 것과는 좀 관계가 좀 덜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떠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한번 수다재미처럼 떠들어 볼 테니까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